K리그 23라운드 또 6경기가 모두 마쳤는데 보니까 뭐 이길 팀은 이겼고 네. 네, 뭐 질 팀이 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울산 강원 관심이 모아졌던 경기인데 울산이 다시 또 각성을 하고 또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돌아온 거와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이동용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 첫 골이래요. 저는 왜 계속 이동용 선수가 계속 많은 골을 넣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도움만 이동?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올림픽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좀 활약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기록한 줄 알았는데 저 놀랐어요. 이동 선수가 힌터 제어 선수한테 주고 나서 2차 움직임이 없었다면 또 무산될 수 있는 공격이었는데 이동 선수가 끝까지 움직임을 줌으로써 힌터 제어가 볼을 잘못 잡아놨지만 볼을 다시 연결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각도 좋지 않았어요. 슈팅 각도 좋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 왼발의 임팩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는 천장으로 구석으로 꽂아버리는 슈팅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또 선수 이동준. 이번엔 이동준. 와, 이동준은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는데 와, 이 움직임 자체가 박스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또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나. 이 수비수 입장에서 이런 선수 어떻게 막습니까? 힘들어요. 아니 잡으면은 이제 본인이 가볍다는 걸 몸이 가벼운 걸 본인이 느끼고 있잖아요. 잡으면 무조건 치고 뒷공간 배우 침투 들어가는 공격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 입장에서도 강원 수비들도 이동준 선수가 지금 몸이 좋다 품이 올라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도 막기 힘든 선수가 아마 이동준 선수이지 않나 싶어요. 알고도 못 막는 그런 느낌이던데. 그렇죠. 뭐 컨트롤도 어떻게 잡아놔도 본인이 다시 2차 동작할 수 있는 컨트롤 잡아놓고 골 장면에서도 윤성 선수가 분명히 뒤에 있었지만 너무 밸런스 좋게 이동준 잡아놨기 때문에 윤성 선수가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 상황에서 터닝슛까지 깔끔하게 때려주면서 울산을 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패스가 들어갈 때 사이드에서 이제 중앙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윤성형을 따돌리고 침투하는 움직임이 워낙 좋다 보니까 패스 타이밍도 좋게 들어갔고 그렇지, 이청민 선수 패스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일단 뭐 바코라든지 바코도 뭐 마무리는 좀 아쉬웠지만 경기 내내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원두재 선수가 다시 또 좀 살아나면서 울산이 중원에 활력을 이끌어주고 있고 하니까 이 팀을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이 지금 최근 두 경기 모습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제대로 탄 울산이 이제 다음 라운드 경기 이제 제주 원정을 떠나는데 그 전에 이제 FA컵 양주시민축구구단과 FA컵 경기를 펼치게 됐어요. 양주 쉽지 않아요. 그치. 전북 잡고 올라온 팀이거든요. 전북을 잡은 양주가 또 분위기를 또 제대로 끌어올려서 또 울산마저 잡아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근데 또 요때 또 유럽에서 리턴한 또 윤일력 선수가 선을 또 울산 유니폼을 입고 첫 선을 보일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고 하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네. 울산은 로테이션으로 좀 가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주 원 그다음 라운드가 제주 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선수팀도 뒤덮다 보니까 뭐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할 것 같고 재밌는 또 FA컵과 울산의 다음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으로의 이적 그리고 오늘 데뷔전 올라가고요. 플러스 3번 출전 살짝 방향이 꺾이는 시즌이 있었거든요. 네. 찍네요. 자 부스터보 갑니다.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있습니다. 전북의 승격입니다. 골스타보 진입을 했고 프로파일 이번에 돌파 크로스 자 반대편 크로스 골! 햄브 에드가 많이 뿌리 터집니다 네 부신의 퀴즈 하나원 2 캐릭터 원 2020의 23라운드 맞대결 자 다음번에 이제 2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또 울산을 또 서서히 다시 추격하고 있는 전북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아, 전북이 지난 라운드 수원FC와의 그 의외 패배를 또 극복하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또 쉽지 않은 상대 대구FC와의 경기였는데 그렇죠. 수원FC 게임 끝난 이후 전북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휴유증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게임 정도는 분명 힘들 거라 본인들 생각했고 이후 게임을 좀 더 보자 지켜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대구전을 보니까는 뭐 선수들이 그렇게 한 얘기들이 맞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전북도 올 시즌 울산이랑 우승을 다투는 순위에서 끝까지 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캐리어 좀 재밌게 해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경기 수가 전북이 좀 울산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승점 차는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또 각축전을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전북의 뭐 저는 또 인상적인 게 이제 문선민 선수. 와,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이제 지난 수원FC 전 교체 출전 한 거 포함해서 두 경기를 뛴 선수인데 올 시즌에. 와, 이게 경기력 자체가 감각이 이게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선수가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풀타임을 활약하면서 결승골까지 집어넣고 또 정말 특유의 그런 직선 드리블 그리고 공간 찾아서 들어가는 움직임 빠른 스피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동준 선수 혹시 문선민 선수를 비교한다면 또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문선민, 이동준 선수를 누가 낫냐 어떤 게 장점이 어떻게 단점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이렇게 이동준, 문선민 있으면 겹쳐놓은 듯한 느낌? 비슷하지 네. 그렇더라고 겹쳐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색깔이 맞다 그냥 그 팀에 딱 맞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문선민과 이동준 같고 만약에 이동준이 전북 오고 문선민이 울산 같다? 아 그럼 좀 언밸런스한 좀 색깔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생각하는 약간 둘의 차이점은 이제 정말 골문 앞에서 마무리를 할 때 마무리 스타일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동준은 찬스가 났을 때 슈팅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쫓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근데 문선민은 굉장히 이제 꾀돌이처럼 정말 구석, 그 각도, 그리고 골키퍼가 막기 힘든 각도로 정말 쭉쭉 그냥 찔러주는 슈팅 그런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좀 개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올림픽 대표팀에서 돌아온 또 송민기 선수가 그 전북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그렇죠. 전북에서 하루 운동하고 발을 하루 맞춰보고 게임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전북 색깔이 입혔다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재량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구전을 뛰면서 느꼈을 거예요 아 이런 컬러를 갖고 있고 내가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가 계속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의 다음 경기는 이제 수년 경기 네. 예, 광주와의 치르지 못했던 이제 수년 경기가 11일 예, 열리고요 그때 홈 경기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주말에 서울이죠 아 서울 네. 예, 서울과의 또 홈 경기 2연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하위권 팀 간의 그런 2연전이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뭔가 더 울산을 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